안녕하세요, 소비문말의 조섭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게트빵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준 내용대로 하면은 꿀을 발라야 되는데, 저는 단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꿀 대신 이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피자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페페로데이 때 만들었던 바게트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원래는 바게트빵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빵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체다치즈, 퍼슬리,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피자 치즈. 자, 우선 이 바게트빵이 너무 큰 관계로 반을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역시 장미 칼이야. 자, 그 다음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우, 부드럽게 안 썰리네, 바게트빵이. 원래는 빵 자르는 칼로 잘라야 되는데 힘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빵에다가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즈를 이 사이사이에다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즈를 사이사이에다 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게티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자 치즈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즈를 올려주시고 전자레인지에다 2분 30초 정도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완벽하게 치즈가 녹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파슬리 가루를 위에다 솔솔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로 하늘을 날기. 자, 우선 콜라로 하늘을 나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Getting ready to launch the Coke Uplift Jetpack.